안녕하세요. 고도드래곤입니다. 오늘은 NH농협 사이트에 스마트 로그인을 사용해서 지문인증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PC에 NH농협 사이트를 스마트폰에 있는 NH 스마트 뱅킹 앱에 지문인증을 통해서 PC에 NH농협에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에 로그인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 중에서 스마트 로그인 클릭합니다. NH 스마트 뱅킹 앱을 통해 6자리 간편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지문 인증을 통해 PC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인증번호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NH 스마트 뱅킹 앱 실행합니다. 로그인 방식 선택해 주겠습니다.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 중 가장 밑쪽에 있는 기타 로그인 클릭합니다. 간편 뱅킹 PC 이용 고객을 선택하면 PC 화면에 표시된 인증 요청 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문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다시 기타 로그인 항목으로 돌아와서 지문 인증 PC 이용 고객 클릭하겠습니다. 지문 인증 로그인 PC 이용 고객 클릭합니다. QR코드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사용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 PC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각형 안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인식되면서 지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문 센서에 지문 스캔해 주겠습니다. 지문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PC 화면에서 인증 결과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스마트 로그인을 통해 PC에 있는 NH농협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NH 스마트 뱅킹 앱을 통해 PC에 NH농협 사이트를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